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야자키에 와 있는데 쉬는 날에 이제 저희가 뭐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스포츠 매장을 왔는데 스포츠 대포라는 곳이고요. 병원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일단 양말을 사려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가락 양말을 좀 신는데 그것 좀 사려고 왔습니다. 야구용품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래요. 왜 좋은 건데? 1등이죠. 1등? 1등급. 1등급? 얼마야?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야? 5만엔. 5만엔? 5만 50만 원. 50.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방망이 15만원. 15만원? 너가 지금 쓰는 방망이는 몇 인치야? 33? 33에 몇 그램? 850g? 35g. 이게 33. 하나 질르나? 아니. 저도 한번 제가 보고 싶은 거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서 한번 써줄래? 봐봐. 오 느낌 있다. 펄쳐 같아. 펄쳐. 아 근데 지금 가운데 저 택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안 산다. 와 여기 글러브가 정말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충동 구매하게 된다니까요. 이쪽은 이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바진가? 이거는 양말 같고요. 제가 양말 사러 왔다고 했는데 제가 신는 양말은 야구 쪽이 없어요. 아마 축구 쪽에 가야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이가 포즈미트를 찾았네. 어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어 그 색깔 괜찮은데 그거? 거울 없냐? 거울? 근데 약간 연식용 같아. 물렁해. 연습용으로 쓰면 되지. 연식 글러브. 정식, 연식이 다른 사람 알지? 그 얘네들 연식 야구 하잖아, 일본 애들. 공이 좀 딱한 거 말고 좀 말랑말랑하니까 어, 좀 부드러운 거 써도 괜찮지. 그런 거 전용으로 만들어. 딱딱한 공을 사용하신다면은 병원이가 글러브도 좀 딱딱한 걸 추천하네요. 이렇게 손목 보호대도 있고요. 장갑. 저한테 맞는 사이즈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장갑 사기 참 힘들죠? 제가 남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좀 눈에 들어오니까 일단 하나 담아볼게요. 병원아 밖에 비 오는데? 비 오면 사인 받아야 된다고? 이거 꼭 넣어주세요.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비 오면 사인 받아야 된대.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택시를 타고 미야자키역으로 가겠습니다. 하이. 가면서 좀 일단 쉬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미야자키 역이 아니라 미야자키 시내? 그런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한번 또 열심히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약간 시장 느낌인 것 같은데 사람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녁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 똑같진 아닌 것 같아. 그냥 저대로 먹는 것 같은데. 스시. 일단 돌아다니면서 한번 결정해보자. 저희는 이제 걸어서 미야자키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 이쪽 앞에. 저기 꽤 큰 쇼핑몰 같은데, 저희 한번 저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자. 전철 회사? JR? 회사? 회사 건물? 근데 되게 크네. 자자수. 맞아. 저기가 이거 맞아. 건물 이거 맞아. 저거 맞지? 이거 가면 될 것 같아. 이거 건너면 되겠다. 양쪽으로 있네. 저쪽에도 있고. 왼쪽에? 지금 여기는 무슨 행사 중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푸드트럭 여기 공연하는 것 같은데? 공연하는 거 아니야? 어? 미야자키 피닉스 리그? 어? 뭐 미야자키 피닉스 리그 이호성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면 호성이 오는 거야? 연락이 온다? 호성이 온다 그랬어. 이제 여기 교육리그에 오면은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저희는 대표로 호성이가 참가한다고 그랬거든요. 호성이한테 먼저 연락해보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KBO 선생님한테 연락해봐. 안무 플라자. 가자, 들어가자. 밥? 밥? 밥을 잠깐만. 여기가 1층 슈퍼마켓 베이커리, 2층 패션, 5층 카페, 3층 아웃도어 패션, 굿즈, 서비스, 책, 굿즈, 요가 스튜디오. 요가 스튜디오. 옆에 카페 레스토랑 7층, AMU 가든. 옆으로 가야겠네. 이거 먹으려. 시네마 컴플렉스. 여기 1층 스타벅스. 4층에 식당인가 봐. 요가 이거 순두부찌개 아니야? 순두부찌개네. 스시 있네, 스시. 아, 스시 있네. 이것도 있고, 사장님. 근데 뭐 가서, 뭐, 마땅히 볼 거 없으면 뭐 가는 거지. 아, 이거, 테이크아웃이 아니구나. 올라갈까? 올라갈래? 난 너 얼굴 열심히 찍고 있어. 아니야, 여기 아내를 찍어야지. 아내도 찍고? 네 얼굴도 찍고? 야, 여기네, 정배야, 여기야. 정말 여기야, 여기. 여기네, 식당. 어. 거 올라가도 뭐 있지 않아? 보자. 스테이크하우스, 카페, 햄버거. 시네마 컴플렉스? 영화관 같은데? 우리 어차피 여기서 봐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 아무것도 못 하고 바로 내려가야지. 가든? 가든 한번 가볼래? 이 정도면 시티뷰야. 와, 야. 그래, 아니 숙소에서 막 여기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야경까지는 아니고 이게 늦은 오후가 어두워져야 이제 뭔가 불빛들이 보이지. 그래도 나름 아니요. 가자. 기다려.
저녁 먹을까 이제? 이제 먹자.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와서 식당에. 저는 장어덮밥. 인서트. 영환이는 돼지고기 덮밥. 돼지고기 맞지? 맞을걸? 잘 먹겠습니다. 이따 갈게요. 하지마마시테. 私の 名前は 이호성です. 私の 고지정화 피자です.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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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